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싱어송라이터 이오늘입니다.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. 아, 오늘이라는 단어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고요. 제가 좋아하는 단어로 이제 이름이 불리고 싶어가지고 이오늘이라고 짓게 됐는데, 오늘을 충실히 또 행복하게 열심히 살자라는 그런 저의 가치관을 담아서 만든 이름입니다.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평소에 좀 생각이 많고 또 고민이나 이런 것들도 많고 그래서 뭔가 해소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런 이야기들. 그래서 자연스럽게 뭔가를 쓰고 노래하고 곡을 만들고 하는 게 네, 저의 일이 되었던 것 같아요. 우선은 사실 연말에 이렇게 공연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, 덕분에 이렇게 값진 의미 있는 연말을 보내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우선은 오늘 공연이 22일이어가지고, 이제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요. 그래서 1년 중에 제가 제 생일 다음으로 제일 좋아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여서, 한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, 또 행복한 추억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샌리스트를 정하게 되었습니다. 제일 최근에 발매했던 네가 선택하지 않은 밤이라는 곡인데, 아무래도 제일 최근에 좀 작업을 했다 보니까 제 마음이 가장 많이 쏟아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, 이 곡이 좀 주변에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향한 저의 굉장히 그날 것의 마음을 담아서 곡을 만들었는데,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도 되게 행복해 하고 있어요. 팬분들께서 제 노래를 듣고 난 뒤에 본인의 이야기를 저한테 DM이나 이런 걸로 들려주실 때가 많아요. 그렇게 음악으로 같이 마음을 나누고 얘기할 수 있는,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계속 음악으로 응원하고 있을게요. 감사합니다.